우선 돈가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돈가스 고기는 보통 등심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집에 목살이 있어서 목살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빵가루를 준비할 텐데요. 마른 빵가루는 기름에 튀겼을 때 쉽게 타기 때문에 조금 촉촉한 빵가루가 좋거든요. 저는 집에서 남은 식빵으로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마른 빵가루가 있다면 물기를 스프레이로 촉촉하게 젖은 다음에 활용하시면 조금 덜 탄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굵게 갈아도 좋아요. 튀김의 정석 다들 아시죠? 밀개빵,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렇게 옷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입히지 마시고요. 빵가루는 도톰하게 입혀주세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낼게요. 야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료가 필요 없이, 돈가스는 양배추랑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를 메인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마요네즈로 버무려 줍니다. 자,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할게요. 당근은 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아줄게요. 소금간도 살짝. 자, 고슬고슬 잘 씌운 밥에 참기름, 소금, 통깨를 살짝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본격적으로 김밥을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은 까끌까끌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도록 올려주세요. 밥을 펴줍니다. 일단 깻잎을 올리고 양배추를 듬뿍
단무지도 하나, 적양배추도 올려줄게요. 마무리는 당근으로. 이제 돌돌 말아주면 됩니다. 참기름을 발라주고 참깨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썰어볼까요? 완전 이쁘다. 하나 먹어봐도 돼? 응.